조조 3부자가 계승한 관한문학은 새로운 형식의 오원시와 함께 중국 문학사에서 유명한 건안 칠자를 탄생시킨다. 非常的感慨，在此他做下了千古名篇《观沧海》，不仅以诗人的胸怀体现了他对祖国大好河山的热爱，还有他一统江山的政治抱负。能给我们去读一下当时他那个诗《观沧海》吗？可以啊，好，刚才我说到的东临碣石，以观沧海，水何澹澹，山岛竦峙，树木丛生，百草丰茂。 듣고만 있어도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는 것 같아요. 在我们许昌人的心目中，可以说是对他的评价非常客观公正。因为当年他迎汉献帝到我们许昌之后，使我们许昌成了北方政治、经济、文化的中心。不仅是我们许昌避免了战乱之灾，也是当时的老百姓民风物富。所以千百年来，我们许昌人从来是不贬朝的。 역사적인 평가도 다양했기 때문에 조조의 인재 기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확 바뀌었을 거예요. 네, 이제. 더더군다나 여기 화창 사람들은 조조를 뭐 간교하다든지 간사하다든지 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난세를 평정할 만한 네. 정말 영웅으로서 평가를 네. 받게 되는 이제 계기를 마련한 거죠. 그죠. 네. 네. 두 번째 인물은 조조입니다. 이 사람도 오해가 많은 사람이죠. 그죠? 예. 이놈의 삼국지 때문에. 그 삼국지 연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조조가 간웅으로 묘사되잖아요. 굉장히 여기도 조조도 잔인하고, 그죠? 예. 간사한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만은 정사 속에서 조조는 송건이나 유비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입니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인물입니다. 송건이나 유비는 거의 그 수준이 시 하나도 제대로 지을 만한 문장력이 안 됩니다만은 조조는 중국사에 있어서 중국 문학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한획을 걷는 수많은 작품들을 남겨놓은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런 문인들과 문화사업에 아낌없는 투자를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력자로서의 대단히 매력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이 매력적인 조조의 매력은 어디서 오냐? 공부에서 온다. 라는 거죠. 관창회라고 하는 조조의 대표적인 시 하나를 감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좀 속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쪽으로 갈석산에 올라 푸른 바다를 바라보네. 물결은 넘실거리고 섬들은 봉긋봉긋 솟아있구나. 나무들은 울창하고 온갖 풀 무성하다. 가을바람 쓸쓸하고 거친 파도 일어난다. 떠가는 해와 달 그 속에서 나오는 듯 반짝이는 은하수 그 안에서 나오는 듯. 가을바람 속에 거친 바다를 바라보면서 해와 달 은하수를 그 파도에서 조조가 봤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조조의 웅지, 그죠? 큰 뜻, 그 다음에 최고 권력자로서의 약간의 쓸쓸함 이런 것들이 같이 묻어나는 아주 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 가운데 하나가 관창회입니다. 실제로 갈석산에 제가 올라가서 보면요. 조조의 이 시가 아주 실감나게 와 닿습니다. 바다가 보이거든요. 갈석산 위에서. 그래서 이런 인물이고요. 조조의 공부는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면 들었습니다. 독서법입니다. 선생님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첫째, 광독입니다. 넓게 읽는다라는 뜻이죠. 많이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람군서라고 합니다. 여러 책을 두루두루 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여러 방면의 책을 다양하게 읽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평생을 여러 방면의 책을 다양하게 읽긴 했지만은 두 번째 정독입니다. 그 가운데 한 분야만큼은 정독을 해서 읽습니다. 마치 학자 같죠, 그죠? 예. 대개 이제 공부하는 학자들이 자기 학문을 위해서 다양한 방면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자기 전공 분야에 맞춰가지고 그 다양한 지식들을 이용하듯이 조조도 박람군사하고 난 다음에 정독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당시 아무래도 난세였기 때문에 위초고가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시대였다 보니까 병법서에 주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조조는 손자병법에 최초로 줄을 단 사람입니다. 주석을 잡니다. 세계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뛰어난 병법서라고 불리는 손자병법에 처음으로 줄을 단 사람이 조조입니다. 세 번째 근독입니다. 30년 동안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근면하게 책을 읽었다. 그 다음 활독입니다. 뭐 살아있는 독서이기도 합니다만은 책을 읽는 걸 활용했다는 얘기죠. 독서를 활용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책 읽기 좋은 계절. 그래서 계절을 잘 가려가지고 독서하고 그 나머지 계절에는 뭐 하냐면 사냥이나 이런 거, 즉 문물을 겸비하기 위해서 독서도 가려가, 계절을 가려가면서 활독을 했던 인물이고, 그 다음 용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읽은 것을 활용할 줄 알았다. 실제로 활용하고 실천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창독입니다. 책을 읽고는 독창적인 자기만의 독서 세계를 펼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조조가 남긴 문장이나 작품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사시를 만들기도 하고 중국 문학사에 최초의 서사시를 조조가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독, 광독, 정독, 근독, 활독, 용독, 창독 이렇게 뭐 짤막짤막하게 두 글자로 된 거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독서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이런 조조의 공부가 바탕이 돼가지고 건한문학이라고 하는 중국 역사상 문화 융성기를 누리는데 짧긴 했습니다만은 불과 뭐 한 20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건한문학, 건한은 연호입니다. 황제의 연호입니다. 그 시기. 건한시대에 건한칠자 7명의 뛰어난 문학가들이 배출되는 문화 후원자로서 조조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칠자들이 모여가지고 조조하고 문장을 논하고 시대를 논하고 토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후원자로서의 조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조도 우리에게 일반에게 알려진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조조는 굉장히 근검전략했던 그 권력자입니다. 죽을 때도 얼마나 꼼꼼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요. 자기가 쓰다 남은 물건도 일일이 다 하나하나, 그죠? 이건 누구한테 주고, 이건 누구한테 주고, 심지어 쓰는 향까지, 향수까지, 요거는 몇 번째 부인한테 줘라. 그리고 자기 무덤을 박장하게 합니다. 부장품을 못 묻게 합니다. 그래서 검소하게 천하를 호령했던 권력자의 무덤치고 지금 뭐 조조의 무덤이 발굴이 됐네 이게 조조의 무덤이니 아니네 이제 논쟁들이 많습니다만은 조조가 뛰어난 지신인이긴 합니다만은 난세를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실제로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으면서도 자기한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장해라. 그리고 무덤을 여러 군데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조조의 무덤이 72군데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도굴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조조의 문화가 있습니다.